형들 안녕. 나는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 보따리를 불러온 춘추관 안도령이야. 자, 오늘 형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싶어 했잖아. 역사는 권력을 향한 투쟁의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겉모술수도 마다하지 않았지. 그런데 형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아예 법적으로 신분제 사회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이들이 출신 성분 때문에 권력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권력에 가까이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부족한 출신 성분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여동생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화형을 시켜서 출세를 얻고자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삼국통일의 주역이자 신라의 영웅 김유신이야. 자,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김유신의 출신 성분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 김유신은 신라에게 멸망한 가야 왕족의 후손인데,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금관가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백제 성왕을 죽인 김무력,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신라의 대신을 지낸 김서연이야. 그의 어머니는 진흥왕의 조카인 만명부인이지. 김유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김서연과 만명부인의 혼인 이야기도 심히 막장스러운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김서연과 만명부인이 중매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맞아 서로 해버렸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진흥왕의 동생이자 만명부인의 아버지인 스쿨종이 만명부인을 가두었고, 만명부인은 집을 탈출해서 야반도주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김유신이라는 이야기야. 신라는 골품제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국가였는데, 비록 진골이긴 하지만 만국의 후예인 김서연과 왕의 조카이자 선골인 만명부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스토리는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어.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김유신의 출신 성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형들도 많을 거야. 만국의 왕족이라지만 신라의 두 번째 품계인 진골로 편입했고, 할아버지는 신라의 명장 출신, 그리고 어머니는 왕족이니까 초일류는 아니더라도 주류 그룹에는 비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들 하는 형들이 있을 거야. 물론 김유신의 출신 성분은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김유신의 야심을 채워주기에는 많이 모자랐어. 골품제 사회로 신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이 정해져 있던 신라에서 비록 진골이었지만 만국의 후예라는 점 때문에 신라 정계의 주류는 될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김유신은 큰 도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동생을 이용하는 것이었어. 당시 신라에는 지금의 축구와 비슷한 축국이라는 스포츠가 유행했었는데, 김유신은 신라 귀족들과의 축국 자리에서 당시 인망과 덕망이 높았던 왕족 김춘추를 마크하게 돼. 이때 김유신을 일부러 비민어 플레이를 하면서 김춘추의 옷을 찢어버리지. 그리고 분노와 당황이 섞인 김춘추에게 다가가 사과한 후 우리 집에 가서 옷을 꿰매주겠다며 김춘추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김유신에게는 여동생이 두명 있었는데, 둘째 보이와 셋째 문이었어. 근데 어느 날 보이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자신이 산에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들로 수도가 물에 잠긴다는 매우 더러운 꿈이었지.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하고 더러운 꿈이었는지 그 꿈을 동생 문희에게 이야기했는데, 문희는 오히려 그게 매우 신기한 꿈이라며 돈을 주고 그 꿈을 사지. 이 때문이었을까? 김유신은 김춘추를 데리고 집에 온후 둘째 보이를 불러다 김춘추의 옷을 꿰매달라고 부탁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보이가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보이 대신 문희가 김춘추의 옷을 꿰매게 되고, 김유신은 은근히 보이와 김춘추 사이에 분위기를 조성한 후 자리를 빠져나와. 이렇게 둘만 남은 김춘추와 보이가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형들의 상상에 맡길게. 어쨌든 김유신의 의도대로 김춘추가 다녀간 후 보이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정작 김춘추는 정식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한 임신이 아니라서 본인의 이름에 흠집이 날 것을 두려워해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사려. 아, 좀 쓰레기 같긴 하지. 어쨌든 이대로 가면 김유신의 의도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김유신은 회심의 한 수를 두는데, 바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해 가문의 이름을 먹칠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화형에 처할 준비를 해. 야, 역시 김유신은 좀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도하는 거라, 화형 날짜를 당시 신라 공주이자 훗날 선덕여왕이 되는 덕망공주의 설화벌 순찰일로 잡지. 그리고는 일부러 젖은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지펴 연기가 무럭무럭 솟아오르도록 하는 거야. 이 광경을 순찰하던 덕망공주도 보게 되는데, 덕망공주가 주변 신하들에게 이 연기가 무슨 연기냐고 묻자, 신하들은 김유신의 여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누구의 아이인지를 몰라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아뢰었어.
이때 김춘추도 덕망공주 곁에서 보좌하고 있었는데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 사람 마냥 땀을 막 흘리자 여자의 촉이 발동한 덕망공주는 김춘추를 가리키며 너지? 라고 했고 김춘추가 그렇다고 하자 야 이 쓰레 같은 놈아 빨리 달려가서 안 말리고 뭐하냐 라는 말을 들은 김춘추는 그제서야 김유신의 집으로 달려가 화영을 중재하고 보이와 결혼을 하게 되지. 그 이후의 일들은 많은 형들이 잘 아는 대로 김춘추는 태종 무열왕이 되어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왕의 처남이 된 김유신은 승승장구하며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돼. 어때? 확실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이용하고 심지어 화형을 시키는 모션을 취하는 점에서 김유신은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 김유신의 가장 유명한 일화인 말목을 자르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관찬과 관련된 일화들 또한 그의 냉혹한 면을 잘 보여주지. 이러한 그의 냉혹하고 비범한 모습들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혼란스러운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그를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남게끔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 나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럼 안녕 형들!